네. 셰프의 킥. 아. 바로. 아 진짜 그 요즘에 그 산지 그 만든 분들 얼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하죠. 네. 네. 사과 봉지 있고 그 밑에 권영민 사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쓴맛과 신맛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선택을 했고요. 나온다. 스승우 셰프님이 오! 신기했던 필러 쓰세요. 네. 라고 얘기하셨죠. 네. 관자가 단백질이 많은 거에 비해서 비타민이 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과에 비타민 A랑 C가 있으니까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잘 맞겠네요. 근데 아니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여자를 꼬실 때 영양소로 꼬시는 사람 없어요. 지구에서 유일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서울에 두 명 있어요. 강북권에 한 사람이 있고 강남권에 한 사람이 있어. 강남권에 한 사람이 있어. 아니 거기서는 왜 되는 거야? 딜리셔스 라이프 올리브.